암암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쌀과 밤을 갈아 넣어 묽게 쓴 죽입니다. 씻은 쌀을 곱게 갈아 채 거르고 속껍질까지 벗긴 밤을 강판에 갈아 물을 치고 채 거른 뒤 함께 섞어 천천히 끓여 익힙니다. 두 번째는 밤에 껍질을 벗겨 물에 불려서 강판에 갈아 물을 치고 체에 걸러서 서서히 익힌 암죽을 밤암죽이라고도 합니다. 밤죽, 율자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을 맷돌에 곱게 갈아 죽을 쓰다가 밤을 삶아 채 곱게 내린 것을 함께 넣고 쓴다. 밤죽에는 계피가루를 약간 넣으면 감칠맛과 향기가 좋다. 율자죽이라고도 합니다. 원자료 1번부터 16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해통고 조자미상 18세기 이후 건율죽법이라고 합니다. 2. 조선무쌍 신식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 율자죽이라고고요. 3. 3번부터 6번까지는 조선요리제법이고 방신영 저자가 1921년부터 1934년 밤암죽, 암죽으로 해서 작성했습니다. 7. 산림경제 홍만선 18세기에 밤죽 일자적으로 작성했고요. 8. 농정회요 취한기 1930년경 마른 밤죽 건율죽으로 작성하였습니다. 9번부터 11번까지는 임원16지 서유구 1835년경 율자죽방이라고 되어 있고요. 12. 13.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1954년 밤죽 사철 이렇게 되어 있고요. 14. 고사신서 서명웅이 1771년 밤죽 이렇게 했습니다. 15. 해동농서 서우수가 18세기 말에 작성하였고 16. 조선음식 만드는 법에서 방신영이 1946년 밤암죽으로 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문헌자료 1 박해통고 원문 권황률 세말작주 화민식지 매갱리 열승률 이합 동전 번역문 노란 건율을 곱게 가루내어 죽을 쓴다. 꿀을 넣어 식용한다. 죽을 쓸 때마다 맵쌀 한 대와 밤 두 홉을 함께 넣어 끓인다. 조리법 1. 말린 밤은 곱게 가루낸다. 2. 맵쌀 한 대로 죽을 쓰다가 밤 가루 두 홉을 넣는다. 3. 기호에 따라 꿀을 넣기도 한다. 입니다. 문헌자료 2. 조선무쌍 신식 요리제법 원문 밤을 껍질을 벗기고 쌀알처럼 썰어서 매양 맵쌀 한 대에 밤 두 홉으로 한때 섞어 죽을 순환이라 또는 마른 황유를 세말 하야 죽을 수어 꿀을 담거나 흙 생유를 껍질을 벗기고 얇게 점여 볕에 말리거나 불에 말려 세말 하야 죽을 순환이라 또는 날밤을 삶아서 껍질을 벗기고 얼맹이에 걸러서 잡쌀집이나 맵쌀집이나 함께 죽을 쑤어 먹나니라. 네, 번역문입니다. 밤을 껍질을 벗기고 쌀알처럼 썰어서 매번 맵쌀 한 대에 밤 두 홉을 한대 섞어 죽을 쑨다.
또는 마른 황류를 곱게 가루내어 죽을 수어 굴을 타먹거나 옥생류를 껍질 벗기고 얇게 점여 볕에 말리거나 불에 말려 곱게 가루내어 죽을 수는다. 또는 날밤을 삶아서 껍질을 벗기고 머리미 굵은 체에 걸러서 찹쌀즙이나 맵쌀즙이나 함께 죽을 수어 먹는다. 조리법 방법 1. 밤을 껍질 벗기고 쌀알처럼 썰어서 죽을 쓴다. 방법 2. 마른 황류를 곱게 가루내어 죽을 쑤어 꿀을 타먹거나 혹 생류를 껍질 벗기고 얇게 점여 볕에 말리거나 불에 말려 곱게 가루내어 죽을 쓴다. 방법 3. 날밤을 삶아서 껍질 벗기고 얼음이 굵은 체에 걸러서 찹쌀즙이나 맵쌀즙이나 함께 죽을 쑤어 먹는다. 조리기계는 굵은 체입니다. 문헌자료 3. 조선요리제법 원문 좋은 밤을 겉껍질만 벗기고 물에 불려서 강판에 갈아 가지고 물 조금 치고 체에 걸러서 남비에 붓고 숯불에 천천히 끓이느니라. 원형문 좋은 밤을 겉껍질만 벗기고 물에 불려서 강판에 갈아가지고 물 조금 치고 체에 걸러서 냄비에 붓는다. 그리고 숯불에 천천히 끓인다. 조리법 1. 좋은 밤을 겉껍질만 벗기고 물에 불려서 강판에 간다. 2. 물을 조금 넣고 체에 걸은 후 냄비에 붓는다. 3. 숯불에 천천히 끓인다. 조리기계 강판째 냄비 숯입니다. 문헌자료사 조선요리제법 원문 재료 밤 두 호반 물 한 호. 네, 좋은 밤을 겉껍질만 벗겨서 물에 불려서 강판에 갈아가지고 물을 치고 걸러서 남비에 붓고 숯불에 천천히 끓이나니라. 번역문 재료 밤 두 호반 물 한 호. 좋은 밤을 겉껍질만 벗겨서 물에 불려서 강판에 간다. 그리고 물을 치고 걸러서 냄비에 붓고 숯불에 천천히 끓인다. 조리법 밤을 겉껍질만 벗겨서 물에 불리고 강판에 간다. 2. 물을 넣고 걸러서 냄비에 붓고 숯불에 천천히 끓인다. 조리기기 강판 냄비 숯입니다. 문헌자료 조선요리제법 원문 재료 밤 두 호반 물 두 호 쌀 세 숟가락 쌀을 불려서 질그릇에 넣고 방망이로 갈아서 체에 거르고 밤은 껍질 벗겨서 강판에 갈아 물을 좀 쳐서 체에 걸러 함께 끓이나니라. 번역문 재료 밤 두 호반 물 두 호 쌀 세 숟가락 쌀을 불려서 질그릇을 넣고 방망이로 갈아서 체에 거른다. 그리고 밤은 껍질 벗겨서 강판에 갈아 물을 좀 친 후 체에 걸러 함께 끓인다. 조리법 1. 쌀을 불려서 질그릇에 넣고 방망이로 갈아서 체에 거른다. 2. 밤은 껍질을 벗겨서 강판에 갈아 물을 조금 넣고 체에 걸러서 함께 끓인다. 조리기기는 질그릇, 방망이, 체, 강판입니다. 문헌자료 6. 조선요리제법 원문 재료 쌀 5호, 물 1대, 밤 3호 쌀을 불려 물에 불려서 대강 으꺼 갈고 밤은 삶아 걸러가지고 섞어 죽을 수든지 해서 설탕을 넣어 먹나니라. 번역문 재료 쌀 5호, 물 1대, 밤 3호 쌀을 물에 불려서 대강 으깨어 갈고
밤은 탈막 걸러가지고 섞어 죽을 쓴다. 설탕을 넣어 먹는다. 조리법 1. 쌀을 물에 불려서 대강 으깨어 갈고 밥은 삶은 후 걸러서 섞어 죽을 쓴다. 2. 설탕을 넣어 먹는다. 조리기기 맷돌체입니다. 우는 자루젤 살림경제 원문 율자죽 소를 거각 절여 미립 백액미 일승 율육 이압동자 상동 번역문 밤죽은 밤껍질을 벗겨내고 쌀알만큼 잘게 썬 다음 맵쌀 한 대에 밤쌀 두 옥의 비율로 섞어 한 대 끓인다. 동의보감이고요. 조리법 1. 밤 껍질을 벗겨내고 쌀알만큼 잘게 썬다. 2. 맵쌀 한 대에 밤쌀 두 옥의 비율로 섞어 한 대 끓인다. 입니다. 문헌자료 8. 동정회용 원문 건율죽, 건황률, 새말 작죽, 화밀식, 혹색률, 거피, 박, 삭, 열일, 새, 건, 혹화, 백원, 새말 작죽, 번역문, 마른 황률을 곱게 가루내어 죽을 쓰고 꿀을 섞어 먹는다. 또 생방을, 밤을 껍질을 벗기고 얇게 깎아서 강한 햇볕에 바싹 말리거나 혹은 약한 불에 굽거나 하여 고운 가루를 내어 죽을 수 만든다. 조리법 1. 마른 황률을 곱게 가루로 낸다. 2. 황률가루로 죽을 쓴다. 3. 꿀을 섞어 먹는다. 생밤을 껍질을 벗기고 얇게 깎아 햇볕에 바싹 말리거나 약한 불에 구워 고운 가루를 내어 죽을 만들어도 된다. 입니다. 문헌자료 9. 임원신육지 원문 율거각 절여미립 백액미 일승률 유기합동자 구선신은서 번역문 밤을 껍질을 벗기고 쌀알처럼 썰어 매번 맵쌀 한 대와 밤 두 옥을 같이 넣고 죽을 쓴다. 구선신은서 조리법 1. 밤은 껍질을 벗기고 쌀알처럼 썰어 넣는다. 2. 쌀 한 대와 밤 두 옥을 같이 넣고 죽을 쓴다. 입니다. 문헌자료 10. 임원신육지 원문 권황률 새말 작죽 화멸식 혹색률 거피 박삭 일세 건옥화 백원 새말작죽 중보 살림경제 번역문 마른 황률을 고운 가루로 내어 죽을 수어 꿀을 타서 먹는다 혹은 생률을 껍질을 벗기고 얇게 썰어서 햇볕에 말리거나 화로불에 말려 고운 가루로 만들어 죽을 쓴다 중보 살림경제 조리법 1. 마른 황률을 고운 가루로 낸다. 2. 죽을 수어 꿀을 해석한다. 방법 2. 생률의 껍질을 벗기고 얇게 썰어서 햇볕에 말리거나 화로불에 말린다. 2. 고운 가루로 만들어 죽을 쓴다. 입니다. 문헌자료 11. 임원신육지 원문 생률, 팽소, 거각피, 축하, 축사사하, 동남이즙, 혹갱미즙, 자죽, 공이잡지, 번역문 생률을 삶아 익힌 후 껍질을 벗기고 대나무채에 내려 가루를 취해 찹쌀가루즙이나 맵쌀즙을 함께 넣어 죽을 쓴다. 옹이잡지 조리법 1. 생률을 삶아 익힌 후 껍질을 벗긴다. 2. 껍질 벗긴 밤을 대나무채에 내려 가루로 만든다. 3. 찹쌀가루즙이나 쌀즙을 함께 넣고 죽을 쓴다. 조리기기 대나무채입니다.
문헌재료 12.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원문 재료 쌀 두부 물 8호 밤 4호 소금 조금 1. 쌀을 씻어 일어서 물에 담어 불려서 으깨 놓고 2. 밤을 껍질을 벗겨 강판에 갈아 째 받쳐 놓고 3. 쌀 으깬 것과 밤 으깬 것을 한 대 넣고 물을 치고 죽을 쏘아서 간을 맞춰 놓는다. 4. 설탕이나 꿀을 쳐가며 먹는다. 번역문 재료 쌀 2호, 물 8호, 밤 3호, 소금 조금 1. 쌀을 씻고 일어서 물에 담가 불려 으깨 놓고 2. 밤 껍질을 벗겨 강판에 갈아 채 받쳐 놓고 3. 쌀 으깬 것과 밤 으깬 것을 한 대 넣고 물을 치고 죽을 쏘아서 간을 맞춰 놓는다. 놓고 4. 설탕이나 꿀을 쳐가며 먹는다. 조리법 쌀을 씻어 일어서 물을 담가 불려 으깨어 놓는다. 2. 밤 껍질을 벗겨 강판에 갈아 체에 받쳐 놓는다. 3. 쌀 으깬 것과 밤 으깬 것을 한 대 넣고 물을 치고 죽을 쏘아서 간을 맞추어 놓는다. 4. 설탕이나 꿀을 쳐가며 먹는다. 조리기계체입니다. 문헌재료 53.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원문 재료는 밤 2호 반, 쌀 3큰 사시, 물 2호 1. 쌀을 잘 씻어서 불려서 방망이로 곱게 갈아서 채 걸러놓고 2. 밤은 껍질을 벗겨서 강판에 갈아 물을 쳐서 채 걸러 가지고 3. 이 두 가지를 모두 한 대 붓고 적당히 끓여서 먹이라. 비고 쌀을 넣지 않고 밥만 갈아 걸러 가지고 죽을 쑤어도 좋으니라. 번역문 강판 재료 밤 2와 2분의 1호 쌀 3큰술 물 2호 1. 쌀을 잘 씻어 불려서 방망이로 곱게 갈아서 체에 걸러 놓고 2. 밤은 껍질을 벗겨서 강판에 갈아 물을 쳐서 체에 걸러 가지고 3. 이 두 가지를 모두 한 대 붓고 적당히 끓여서 먹는다. 비고 쌀을 넣지 않고 밥만 갈아 걸러 가지고 죽을 쑤어도 좋다. 조리법 1. 쌀을 잘 씻어 불려서 방망이로 곱게 갈아서 체에 걸러 놓는다. 2. 밤은 껍질을 벗겨서 강판에 갈아 물을 쳐서 체에 거른다. 3. 1, 2의 두 가지를 한 대 모두 한 대 붓고 적당히 끓여서 먹는다. 쌀을 넣지 않고 밥만 갈아 걸러 가지고 죽을 쑤어도 좋다. 조리기기는 체와 강판입니다. 문헌재료 14. 고사신서 원문 소류를 거각 전려 미립 매경미 일승률 유기합동전 번역문 작은 밤을 껍질을 제거하고 쌀을 좀 잘게 썬다. 맵쌀 매번 한 대에 밤육 두 옥을 같이 넣고 끓인다. 조리법 1. 밤은 작은 것을 골라 껍질을 제거하고 쌀알처럼 잘게 썬다. 2. 맵쌀 한 대에 잘게 썬 밤 과육 두 옥을 같이 넣고 끓여 익힌다. 입니다. 문헌재료 15. 해동농서 원문 소를 거각 절여 미립 매갱미 일승 16. 이합 동자 상동 번역문 작은 밤을 껍질을 제거하고 쌀알처럼 잘게 썰어 맵쌀 한 대 당 밤 과육 두 홉을 같이 넣고 끓인다. 어서 오는 집에 나와 있고요. 조리법 1. 밤은 작은 것을 골라 껍질을 벗긴다. 2. 밤 과육은 쌀알처럼 잘게 썰어 두 대를 준비한다. 3. 맵쌀 한 대에 밤 과육 두 대를 함께 넣고 물을 부어 끓인다. 입니다.
문헌 자료 16 조선 음식 만드는 법 원문 재료 밤 2옥 반 쌀 3큰 사시 물 2옥 1. 쌀을 잘 씻어 불려서 방망이로 곱게 갈아서 체에 걸러 가지 놓고 2. 밤은 껍질을 벗겨서 장판에 갈아 물을 쳐서 체에 걸러 가지고 3. 이 두 가지를 모두 한 대 붓고 적당히 끓여서 먹이느니라 비고 쌀을 넣지 않고 밥만 갈아 걸러 가지고 죽을 수어도 좋으니라 번역문 재료 밤 두 반 쌀 세 큰 숟가락 물 두 호흡 1. 쌀을 잘 씻어 불려서 방망이로 곱게 갈아서 체에 걸러 놓고 2. 밥은 껍질을 벗겨서 강판에 갈아 물을 쳐서 체에 걸러 가지고 3. 이 두 가지를 모두 한 대 붓고 적당히 끓여서 먹인다. 비고 쌀을 넣지 않고 밥만 갈아 걸러 가지고 죽을 수도 좋다. 조리법 재료 밤 두 옥반 쌀 세 큰 숟가락 물 두 옥 1. 쌀을 잘 씻어 불린 후 방망이로 곱게 갈아서 체에 걸러 놓는다. 2. 밤은 껍질을 벗겨서 강판에 갈아 물을 쳐서 체에 걸른다. 3. 쌀과 밤을 모두 한 대 붓고 적당히 끓인다. 그리고 먹는다. 비고 쌀을 넣지 않고 밥만 갈아 걸은 후 죽을 수어도 좋다. 조리기기 방망이 체 강판입니다.